루터에게 저항은 그 자체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교황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으니까. 500년 전 이곳에서 저 문을 박차고 교황 앞에, 황제 앞에 맞섰던 루터. 그런 루터가 이제 우리를 봅니다. 3년 전 일입니다. 불만을 터뜨리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종자 시대까지 포함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에 시작되었습니다. 저 플래카드를 내걸기 위해서는 모든 걸 걸어야 했던 시절, 이 신학생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고초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나선 신학생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날의 루터처럼 말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진목투쟁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셔야 된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시다시피 세월호가 이제 막 한 달도 안 된 상태였고 유가족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경찰이 공권력으로 그걸 올라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에야 광장에서 세월호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세월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또는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가라는 고민들을 다 같이 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받는 수모나 유가족들이 받고 있는 종북몰이 이런 것들이 막 시작되는 참에도 아무도 나서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기도나 하지 뭐하는 짓이냐며 이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학생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결단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가족의 울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의 기도이니 저희가 느꼈던 건 되게 비참함이거든요. 내가 전도사고 내가 그래도 어리지만 나름대로 앞에 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4월 16일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거든요. 우리의 교회가 응답할 수 있는 신학적, 신앙적 깊이와 그동안의 노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결론으로서 이제는 광장으로 나갈 때가 됐다. 기도 없이 광장으로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의 결론으로서의 광장, 그러면 그건 기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숨을 걸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 했던 루터의 정신입니다. 교회는 시대를 뛰어넘어 예언자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그런 목소리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오늘을 바라보며 루터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